할렐루야. 왜 할렐루야를 안 하시죠? 되게 어색하네요. 어디를 보고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녹화 영상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저희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은 아니죠. 제가 기억해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한번 눈이 너무 와서 수요예배가 취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상도 못 나갔죠. 그래서 아예 예배를 못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좋은 이 기술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가운데도 저희의 믿음이 퇴보되지 않고 더욱 굳건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 진짜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린다라는 마음과 자세로 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길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방송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렇게 훌륭한 방송팀이 있어서 저희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방송팀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통역팀도 통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스페인어 통역 다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통역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 사비브 제세 번째 시간 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사비브 사비브. 오늘은 한말로 하자면 창문의 사비브 사비브입니다. 창문의 사비브 사비브. 오늘 저희가 공부할 내용이요, 다섯 가지의 사비브 사비브인데요. 바깥들의 동향한 문간 창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바깥들인데 향한 문간 창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깥들이 아니라 안뜰입니다. 안뜰에 남향한 문간에 창에 사비브 사비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똑같은 안뜰에 동향한 문간에 창에 사비브 사비브.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뜰에 북향한 문간에 창에 사비브 사비브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바깥뜰에 동쪽과 남쪽의 문간 창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고 안뜰에는 남쪽, 동쪽, 북쪽의 문간에 창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죠. 딱 이렇게 보시면 딱 봐도 뭐가 하나 빠졌죠? 바깥뜰에 북향한 문간이 없죠? 왜이 북향한 문간에 창에 사비브 사비브는 빠졌을까요? 사실상 성경에서 이렇게 딱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상 뜻을 볼 때는 사실 이 바깥들 북향 문간에도 창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 40장 22절 보시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창과 현관의 장, 광과 종려나무가 다 동향한 문간과 같으며, 그러니까 바깥들 북향한 문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창과 현관의 장과 광과 종려나무가 다 전에 말했던 동향한 문간과 같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북향한 문간에도 창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에스겔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지성소니까 지금 문이 세 방향으로 있습니다. 여기 동향한 문간, 북향한 문간, 아이고,
여기 북향한 문간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남쪽에 문간이 있죠? 그 다음에 안에도 안뜰에도 동문, 북문, 남문 있습니다. 이 여섯 개가 다 창문으로 둘러싸 있다. 창문에 사비브 사비브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창문에 사비브 사비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는 닫힌 창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닫힌 창, 영어로는 shuttered window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하로노트 아투모트예요. 그래서 이 아투모트가 닫혔다 라는 의미고, 하로노트는 하론의 창문이라는 의미죠. 창문의 복수이고요. 이건 닫혔다. 근데 이 뜻이요, 완전히 닫혔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다른 번역을 보시면 창살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창문이 완전히 닫힌 게 아니라 창살이 있어서 빛과 공기는, 바람은 들어오되 도둑놈은 들어오지 못하게. 이 창문에 창살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도둑놈 못 들어오게, 그런 창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 성전의 창문은 빛은 통과하고 바람은 통하는데 외부에서 침입하지 못하도록 창살이 있는 그런 창문이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창문의 사비브 사비브가 무엇을 가리켜주나요? 우선 이 창문은 빛과 공기가 잘 통해야 되죠. 그리고 밖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성전의 창문의 특징은 외부인이 침투 못하도록 창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할 것은 막는 게 이 에스겔 성전의 창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창문의 사비브 사비브의 구속 경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창문은 빛의 통로라는 것이죠. 빛이 잘 통과해야 돼요, 창문은. 그럼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이다 라고 시편 84편 11절에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그 다음에 또 시편 119편 105절 보시면 말씀이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구절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요한복음 9장 5절 보시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4장 6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 영적 빛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건물의 창문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빛의 통로라면, 오늘날 우리의 육신의 창문도 있고 영의 창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에는 창이 빛의 통로인 것처럼 사람 몸에는 우리 눈이 빛의 통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눈이, 육신적으로는 눈이 빛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때 빛을 감지하는 거지, 빛이 반사돼서 이 사물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이 우리의 빛의 통로입니다. 그럼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의 눈이 밝아야지만이 된다는 것이죠. 이 영혼의 눈이, 영적 눈을 떠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인식하고 감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모든 타락한 인간은 이 영적 눈이 막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소경들을 많이 고치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물론 그런 기적을 베푸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행동 예언 같은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바로 영적 눈을 뜨게 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사 이적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많은 기사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서 16절 보시면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서 귀도 닫고 눈도 닫았다는 것이죠. 근데 16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 후서 4장 4절 보시면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은 사단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렇게 설교를 하셨죠. 우리의 영혼이 세속화돼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면 그 영혼의 창이 닫혀서 영적인 것을 하나도 볼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성도는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누가복음 24장 16절 보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다 나와있어요. 그 16절 보면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길가에 가면서 말씀을 풀이해 주셨더니 누가복음 24장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 우리의 영혼의 눈이 뜨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이유도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택하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택하신 목적이 이방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나와 빛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이 떠져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근데 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모든 믿는 백성들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창문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론이에요. 할론. 근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냐면요, 그 어원은 할랄이란 단어입니다. 할랄. 할랄은 뭐냐? 구멍을 뚫다 혹은 찌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할론은 창문은 뭐예요? 벽에다 구멍을 뚫은 게 할론, 창문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어근이 할랄인데 찌르다는 뜻입니다. 찌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찔림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눈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찔림으로 우리의 영적 창문이 뚫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창문은 빛을 잘 들여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 각자의 영혼의 창도 빛을 잘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믿어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 창문은 공기의 통로입니다. 공기의 통로. 첫 번째는 빛의 통로였죠. 두 번째 창문은 공기의 통로예요. 건물의 창문이 공기의 통로이다면 우리 몸의 공기의 통로는 이 코라고 말할 수 있죠. 코. 코로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가 우리 육신적으로는 공기의 통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영적 호흡은 기도다라고 저희 다 배웠죠. 영적 호흡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시면 최초로 이 호흡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잘 아시지만 그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은요. 여기 창세기 2장 7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죠? 생기가 바로 호흡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욥기 33장 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이게 이제 생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바로 생기는 뭐예요? 생기는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어떻게 생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생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란 단어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시면 한국어로는 산영이라고 돼 있어요. 산영. 영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호흡한다는 것은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에 지음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산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써 그것을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다 그 영이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모두가 다 거듭나야 되죠.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이 살림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영이 살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산 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영이 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생명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영적 공기의 호흡의 통로인 창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가 완전히 깜깜하게 막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 보시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영적 세계가 완전히 닫힌다는 거예요. 그 창문은 완전히 닫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것만 알고 영의 것은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이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호흡이 있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기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이요 시편의 가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결론이에요. 근데 거기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시편의 결론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생명, 산영을 말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는 자는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혼돈이 오고 패닉 상태가 오고 또 근심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받은 성도로서 생명이에요. 살아있는 영입니다.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셔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만 기도하는 우리 늘품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천천만만의 축복과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만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집에서 아멘 하셨죠? 하나도 안 들리네요. 자, 세 번째로는 에스겔 성전에는 닫힌 창이 있다 그랬죠? 닫힌 창문.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죠? 닫힌 창문이 있다 그랬죠? 근데 아까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게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 창살이 있는 창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뜻은 뭐냐면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되 막을 것은 막는다. 외부인은 침입 못하도록 차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할 빛과 공기는 들어오게 하지만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막는 역할도 에스겔 성전의 창문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창이 되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순간 나도 모르게 어둠이 침투하고 침입해서 그리고 세상의 그런 죄악이나 유혹이 침입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다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선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그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미움을 조심해야 된대요. 형제 미워하는 것. 여기 요한 1서 2장 10절에서 11절 나와있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 눈을 멀게 했다 그랬죠. 미움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어서 빛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와야 할 빛은 못 들어오고 어둠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형제를 미워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둠이 벌써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늘품교회 성도님들은 속히 서로를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 모두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어둠이 자리 잡은다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 요엘서 2장 9절을 보시면 요엘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 메뚜기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뚜기와 황충. 메뚜기와 황충 재앙이 오면 이렇게 된대요. 그 메뚜기들이 성 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메뚜기가 도적같이 우리의 영혼의 창을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럼 메뚜기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모든 농산물, 곡식, 열매를 다 갉아먹는 게 메뚜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다 갉아먹는 게 메뚜기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창이 열려가지고 메뚜기가 들어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늘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진다. 그리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모르게 메뚜기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이 들어와서 다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창문이 들어와야 할 빛과 공기는 들여보내고 들어가면 안 되는 어두움과 메뚜기 같은 요소들은 차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와 교통의 통로가 열려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게 창문의 사비브 사비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문들이 하나님에게는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공기를 다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면에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차단시킬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있는 성도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영적 창문이 활짝 열려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 몇 명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 선지자였죠.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마다 다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집에 가서 매일 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열린 창에서. 이런 믿음이 있었던 뜻은 뭐예요? 다니엘의 영적 창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죠. 이런 신앙이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이죠. 영적 창문이 활짝 열려있던 사람 두 번째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그 에스라 7장 6절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더니 그랬어요. 에스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해서 이방 왕에게 구하는 대로 다 준대요. 너무 신기하죠? 에스라가 물으면 그냥 왕이 다 오케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에스라 앞에는 왕의 마음문도 활짝 열려있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귀환의 길도 활짝 열려있어서 그 형통의 길로 가서 그 나라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할을 에스라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이유가 그 에스라 7장 10절에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에스라의 3대 결심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그게 3대 결심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이런 결심 마음을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도와주셔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문이 활짝 열리는 형통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에스라처럼 이제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쓰며 또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에스라같이 문이 열리는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죠.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1장 1절 말씀 보시면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에게는 안 그랬는데 에스겔 선지자에게만 하늘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에스겔에게는 하늘이 열렸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마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 그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왜 열렸을까요? 두드렸으니까 열렸죠. 여기 두드리라 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은 계속해서 두드리라 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시면요, keep knock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계속해서 두드리라. 한 번에서 아무도 없나 보네 이러지 말라는 뜻이죠.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요, 계속 하늘 문을 두들겼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저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제 계속 두드리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번 기간에 기도응답 다 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 사람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뭔가? 그것은 이분 다 다니엘, 에스라, 에스겔 다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는데 그 바벨론에서 이런 영적 성장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청년 시절에 17, 18 요럴 때 끌려갔고요,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 성장을 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예배드리러 못 갔어요. 제사드리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잠시 잠깐 이렇게 성전을 못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각자 처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에스겔, 에스라는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위대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도 이런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교회를 못 나가서 어떡하지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믿음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각자 처소를 성전 삼아 주시고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두드리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종결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떠들썩하고 또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 휘말려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받은 성도로서 생명, 산 영으로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도 다니엘과 에스겔과 에스라 선지자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고 위대한 성도로서 이렇게 장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잠시 잠깐 이렇게 성전에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각 성도의 처소에 찾아가 주시고 그곳을 성전 삼아 주시고 여호와 삼마의 축복과 사비브 사비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절대 믿음이 퇴보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절대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절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창살 있는 창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의 빛과 뜨거운 기도의 호흡이 충만하여 기도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체험이 있결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늘 푸른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늘 문을 여사 천천만만배로 갚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써 앞으로 주실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성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비록 저희가 성전에 나오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치는 헌물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뻐 흠양하는 헌금이 되게 허락해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하여 아버지 혈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역사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